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성숙한 국민의식, 친일몰이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1%포인트 상승.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2023년 3월 24일 16시 17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마지막 주에 추석맞이 기사읽기 놀이,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고요, 사람들이 인사했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이 정치에 별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정권 들어서 지지율 조사를 보수 언론들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인이 준비해 왔습니다. 보죠. 한일 관계 정상화 평가가 최대 화두. 긍정 부정 사유 1, 2위 한일 관계. 1. 문화 개방 세대. 20대와 피지배. 직접 겪은 70대 이상서 지지율 견인. 자, 이 네 줄이 아마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의 서머리일 텐데, 일본 문화 개방 세대 20대와 피지배. 피지배는 뭐예요? 일본에 피지배 당했던 식민지? 거. 식민지? 그러니까 피지배를 직접 겪은 줄바꿈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가사 잘 못 쓰는 래퍼들이 플로우 잘못 나눌 때 나오는 거죠. 피지가 있는 새끼. 아까 말한 물에 배철 이 피지배 피지배도 아니고 간신배 뭐 이런 것처럼 그쵸? 피지배 피지 많은 자. 근데 뭐야 이게? 뭐 물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피지배 직접 겪은 70대라는 거는 아 엔터 잘못 친 거구나. 네. 애초에 네.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70대면은 기억이 잘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지금 70대면은 그러니까 제가 50년대 생이잖아요. 제가 세보면 광복둥이가 올해 77인가 78이에요. 그러니까 네. 80대여야지 피지배라고 할 수 있어요. 85이어도 맞네요. 광복될 그러니까. 때 7살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직접 겪은 제가 맨날 허구한 날 얘기하잖아요. 저는 박정희 차에서 4개월을 살았다고. 그럼 내가 박정희가 싫어서 응애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41년생이니까 그때 왜 창씨개명 이름이라고 한번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6.25 기억은 잘 하세요. 왜냐면 보통 초등학교 3학년쯤은 다 기억을 하시니까. 근데 일정시대에 대해서는 뭐 아예 저희 뭐, 아버지 네. 40년생인데 기억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70대는 아닌 걸로. 네. 그러니까 90대 가야 돼요. 본론으로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한일관계 정상화 결단 이후 야권과 특정 성향 시민사회단체, 정치화한 종교인 중심으로 친일몰이 매도가 극심한데도 국민 여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가 투자한 주식이었어도 1% 오른 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딱 그냥 그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올라봤자 5%, 떨어져봤자 5%, 그런 상태인 거지. 그리고 1%까지고는 이거 올랐다 내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 오차 범위 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조중동만 해도 가운이라도 걸치고 있거든요. 데일리아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언제나 자세히 보여주죠. 치스루. 아, 윤창중인가요? 그리고는 성숙한 모습을 그래프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더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23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를 기록했다. 직전 설문인 지난 14, 16일 조사에서의 33%에 비해 1%포인트 반등했다. 일주일 동안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올라간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제 같은 오차범위 내라도 한 5% 정도 에. 움직이면 그건 이야기할 의미가 유의미하죠. 있는데 1%포인트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신 성적이 이렇게 오르면은 그냥 어차피 같은 똑같은 등급이거든요. 아, 그래 너는 똑같은 대학을 갈 거야 이러는데 근데 이거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하고 사실 과잉 해석이죠, 뭐. 예. 그... 이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고 심지어 정치면을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되게 긴장타고 이러는데 생각을 좀 작게 좀 짧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일단 8% 변동폭이 무의미하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4% 뛰어오른 걸로 그 다음 주에 나왔다. 그랬으면 그게 정말 4%가 뛰어오른 걸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4%가 잘못한 걸까요? 더 나아가면 16%포인트 차까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게 돼요. 어떤 흐름은 읽지 않는 것이 더 지적일 수 있어요. 이 케이스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동훈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진 게 어디냐. 이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아, 그걸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던 거죠. 안 떨어지고 1%포인트가 올랐으니 내 마음속에서는 7% 오른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하얀 국면이고 게다가 이제 그 한일 이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걸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는 것 같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기사를 썼을 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많이 비웃잖아요. 이 글을 누구한테 향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 이거 당연히 공자가 누구냐. 예, 그러니까 상소문 같은. 네. 지지층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저께 그 조동근 교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펜앤드마이크에 썼던 조 교수가 썼던 칼럼 제목을 소개했잖아요. 20% 지지율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최대 화두였다. 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서의 평가사유 1위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18%이었으며 2위는 외교 11%였다. 잘못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사유 1위도 외교 25%였으며 2위는 일본 관계 문제 23%였다. 긍정평가든 부정평가든 양쪽 모두 사유 1, 2위가 한일 관계 정상화 평가였던 셈이다. 자, 일단 기본... 정상화를 슬쩍 끼워넣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비론을 잘 쓰는 사람들이 하는 오류들 중에 하나죠. 양쪽을 다 긍정하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의 조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일 관계 그게 최대 화두였다라고 밝혀졌으니까 사실 경제를 잘하고 있다라고는 아무도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아니면은 이 일본과의 관계 이 두 가지밖에 사실 가중치가 굉장히 큰 포인트라는 거죠. 이건 언론이 그동안 저지른 짓이기도 한데요. 아, 요 얘기부터 할게요.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한 며칠 동안 나오다 말고 들어간 기사가 있습니다. 진보 매체로 얘기할 것 같으면 공수처가 달라졌어요, 기사. 보수 언론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공수처가 칼을 빼들었다, 좀 더 멋있는 방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사라졌죠?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수사사실 공표를 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언론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키우려는 짓을 하지 않거든요. 기본대로 하면 수사하는 곳에서 하는 일은 티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진 것처럼 보이죠? 이러면 공수처는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할 거예요. 기자들 밥 안 먹이고 기자들 번호표 안 뽑아주니까 기소하고 난 뒤에 혹은 구속영장 발부한 뒤에 크게 나질 않네?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접어들게 될 거예요. 그게 금태섭이 말한 옥상옥 원리인기도 한 거죠. 결국 수사권을 크게 지니게 되면, 기소권을 크게 지니게 되면 당신들은 언론과 붙어먹게 되어 있어. 왜?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으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거든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언론이 열심히 보여주지 않으니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1위가 되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저는 언제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경제예요. 세수고. 언론이 덜 얘기해주니까 티 안 나잖아요. 여튼. 그리고 뭐 이상한 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해주고, 물론 뭐 갤럽 조사에는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사에서는 이제 잘하고 있다는 이 34% 그리고 이제 1% 오른 거, 그래서 뭐 나머지 66%에 대한,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잖아요. 더 많은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66%가 네. 잘못하고 있다로 분류하고 수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죽어도 하지 않는다. 네. 이로 인해 야권, 특정 성향 시민사회단체, 정치화한 종교인 중심으로 장외 집회에 이어 퇴진 요구까지 터져나왔다. 한 단어처럼 쓰네요. 야권, 특정 성향 시민사회단체, 정치화한 종교인. 아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면 시민사회단체고 종교인이면 종교인이지 정치화한 종교인. 특정 성향 시민사회단체. 야, 우리는 그들 전부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 전부를 적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보통 그냥 뭐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특정 성향이라면 뭔지. 여기서 한기총을 빼주세요. 여기서 바르게살기운동본부를 빼주세요. 이런 뜻이죠.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 즉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욕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을 빼달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자위대 군합발 선동과 윤한용 멸칭, 독도 관련 가짜뉴스까지 횡행하는 악조건 속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아, 이거 취직
시작했으니까 기사는 써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까는 중이네. 그래서 그냥 빨아준다고 보기에는 이 독자들은 유난용이랑 멸칭 처음 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처음 봤어요. 불합발 얘기. 그리고 이 어르신이 만약에 70대 뭐 네티즌이 이걸 읽는다고 치죠. 뭐 독도를 넘겨? 지금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못 해봤어요. 어쨌든 이 정동원 기자는 이런 개판을 쳤다고. 라고 말하는 매우 의미심장하네요. 아, 다크나이트였어. 돌려까고 있잖아 지금 누가 봐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유의미한 변동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20대 이하는 지난주 17%에서 이번 조사 24%로 대폭 상승했다. 70대 이상은 지난주 52%에서 60%로 뛰어올랐다. 근데 20대 이하면은 청소년들 18, 19세. 아, 18, 19세까지도 조사는 하죠. 네. 유권자니까. 그래서 근데 또 20대는 아닌가 봐. 20대까지예요. 20대 예. 이하니까. 예. 18세에서 30세네. 그럼 나 같으면은 기사 제목을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에서 대폭 상승. 네, 대폭 상승. 그러니까 뭐 MZ세대 뭐, 네, 뭐 7% 대폭 상승이라고 기사 제목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1% 상승을 강조한 건 정도원 기자는 진짜 맞네. 이 편이 아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오랜만에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기사를 그래도 명절인데 흐뭇하게 하나 뽑아왔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그런 생각해요. 뽑히고 보니 데일리한. 네. 20대 이하 세대는 김대중 정부에서 단행한 일본 문화 개방 전후로 자라나 한일 우호 관계와 상호 교류에 익숙한 세대다. 이상하다. 그 세대는 난데. 20대 이하 세대면은 우리 딸이 지금 20대잖아요. 기본적으로 40대예요. 네. 아, 이 세대는 저예요. 맞는. 그럼 내가 우리 딸을 노란 때 난데요. 내가 아직도 잔혹한 천사의 퇴제를 일본어로 다 부를 수 있다고. 내 노래방 18번이 뭐였는지 알아? 내 노래방 18번이 우타다이카의 그 세대입니다. 우타다이카의 퍼스트 러브였어. 사이고. 저도 이 기사 읽으면서 제일 이상했던 게 이제 70대까지는 뭐 그렇게 헷갈렸는데 20대 이하면은 말이 안 되죠. 전후가 아니라 그 한참 후에. 맞는 문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지금의 20대는 일본이 그냥 외국 중 하나인 그렇죠. 사람들이고 네. 그렇죠. 40대에게는 방금 열린 바닷길 네. 되게 특별했었어요. 40대한테는 맞아요. 20대한테는 아니라고 왜 누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 데스크가 그냥 둡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겠죠. 김대중 정부에서 20대 시절을 보낸 47세 정은정은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문장이 더 이상하죠. 70대 이상 세대는 옛 일본 제국의 피지배를 직접 겪어봤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세대다. 지도 틀릴 것 같으니까 가능성이 있는이라고 썼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한참 생각해봤는데, 출생신고를 늦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10살 때! 예. 네. 아니, 그, 이거를, 이 문장을 사실 맞게 하려면은 80대 이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 한국갤럽, 네, 여론조사에는 70대 이상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아, 7, 80대를 분할 안 시켜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럼 양심상 이런 분석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 정상화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눈물겹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전남북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17%로 저조했지만 이것도 잘못된 평가예요. 15%가 넘었는데 이건 고공행진입니다. 그죠? 호남에서. 정치도 잘 몰라요. 서울 38%, 인천 경기 30%, 대전 충남북 31%는 평균 수준이었으며 개 까고 있죠. 네가 그렇지 뭐 임마. 누가 봐도 까는 거야. 38%. 잘했다. 최고다. 대구 경북 51%과 부산 울산 경남 44%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대구 경북 51%는 망한 거 아닙니까? 대가는 그러니까 죽어라요. 나가 죽어라요.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어쨌든 대구 경북 말고 50% 넘는 곳은 없거든요. 김관영 도지사 삼선하면서 80% 이하로 내려간 거 한 번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북은 그런 곳이라고. 사실 저도 이 포인트가 되게 위기라면 위기다. 뭐 내가 뭐 대통령 지금 걱정할 부울경 44%. 그러니까 야 무너졌다라는 느낌? 잘하면 해운대도 이기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해운대 의원 하태경. 하태경. 그러니까 이게 정도원 기자가 저는 그 의도는 파악 못했는데
정말 곳곳에 이걸 다 숨겨놓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 51%라고 굳이 써준 건 이번에는 홍일학 김부겸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자리에서 대구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대구 출마설도 있긴 있잖아요. 높진 않지만. 걔들 다 튀어나오면, 잘린 놈들 다 튀어나오면 대구에서는 압승이다 민주당이. 그리고 대전 충남분도 사실 아주 매우 위험한 지수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충남의 아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부친이 공주 사람이어서 그걸 되게 많이 내세웠고. 그 지난 10년간 충청권에서 딱 두 번 이겼는데 그게 최근에 두 번 이선 거거든요. 네. 그때 빼고 다 졌어요. 그런 수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지는 수치예요 이거. 이거는 각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총선을 준비하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그 1% 오른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지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하태경 의원이 뭐 인터뷰에서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해 주던데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 하면 여당 의석수다. 근데 지금 올해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29%인가 28% 나왔어요. 28.5%. 예. 그럼 90석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대구 51%는 대구 경북 51%는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자는 데일리안이 당장 잘라야 됩니다 지금. 인사 고과를 빡점을 줘야 돼요. 잘 숨겨놨어요. 진짜 스파이다. 근데 숨겨놓은 게 아니라면 예. 큰일이죠. 사람들은 신지혜가 저당에 들어가서 당을 바꿀 거라고 얘기했지. 아닙니다. 정도원 기자가 데일리안을 바꾸고 싶어요. 진짜요. 이 사람 어디서 프레시안에서 왔어? B마이너에서 왔나? 정치권 관계자는 한일 우호 복원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맞닥뜨린 야권이 호기를 만난 듯 죽창가를 불러대지 않았느냐며 광우병 때처럼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분노에 차서 몰려나올 것이라고 후원장담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 이대로 가다면 시민들이 몰려나올 것 같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몰려나오고 있지만 난 못 봤다. 또 붙어있고요. 네네. 설명으로.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더 이상 국민들이 친일몰이에 쉽게 휘둘리지 않은 성숙한 의식을 보여준 셈이라며 네, 그러니까 주제문입니다. 처음에 나오고 지금 마지막에 반복되죠.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10억 엔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에 살짝 흥분했네요. 국민들은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사실 다 모릅니다. 네. 다 까먹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살짝 드러냈네. 네. 일단 한현우 씨보단 젊을 텐데 젊은 사람 치고는 가속을 밟는 솜씨가. 예. 아 그리고 출연받은 10억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예. 들어가 있죠. 어디 그대로 그 들어가 은행에. 있고 예. 일본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받는 거일 뿐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언론에 쉬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 받으세요라고 하고 다니던 게 쓰고 다닌 정부가 그걸 쓰고 다닌 그렇죠. 마지막 흔적이에요. 예. 예. 지난 정부는 건드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보수의 긴 꿈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박민식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지금 이승만 되살리기를 전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인경민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더 이상 되살릴 새끼가 없다. 그렇지. 살리려고 살리려고 해도 신체가 있어야 네크로맨서가 부활시키죠. 그러니까 뭐, 디아블로 네크. 그러니까 굳이 살려놨더니 네크하고 있다. 굳이 살려놨더니 HP 1짜리야. 팔꿈치가 닿는데 또 죽는다고. 그게 박근혜, 이명박, 박정희 전두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살렸어. 근데 통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대로 살리겠죠. 박정희를 살릴 거고 전두환을 살릴 거고 막판에 가서 박근혜를 살릴 거예요. 왜? 화해치유재단을 살려놔야 되거든. 박근혜도 복권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한 디셉션을 지금 김대중이 뭘 했습니다라고 맨날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정동원 기자는 스포츠 동화 머니투데이 뉴데일리에 있었던 것 같군요. 계속 그렇게 좀 돌고 다녔더라고요. 아, 이게 스파인데 파견지가 다양하네요. 그 스파이 생활 되게 오래 했으면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원복이 안 됐다. 광고 듣고자.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관절 건강 MSM.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잠... 야야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덕진이 김치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또? 김치 광고를 하라고?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김장을 손수하세요. 와. 나도? 지난번 설 끝나고 나서 저희 큰형이 미국에서 왔는데 기함을 하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셨구나. 아니 어떻게 김장을 아직도 하려고 하냐고. 깍두기 담그고. 그래서 그때 형과 합세해서 이제 그만 좀 만들어라. 김치 그만 좀 담그셔라를 관철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김치를 사드시는 것까지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또 낙이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어머니는 주방에 그 냉장고 안에 자기 손을 거치지 않는 식재료가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네, 네, 맞아요. 그럼 계란을 본인이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식재료가 아니고 식품이?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식품. 골라서 산 거잖아, 그거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단 형 덕에 지난, 6개월 전에 성공을 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때 담갔던 걸 다 먹거든요. 그러면 전 이걸 살 겁니다. 콕 집어 콕 김치. 야, 멀리 돌아왔다. 진짜.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서사가 살아있다. 맛있잖아. 나보다 조금 덜 도는 수준으로 많이. 괜찮잖아. 네. 편하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지. 깔끔한 경기도 서울 김치 모든 입맛에 대응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식 김치를 안 만들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양질의 재료를 산지리 구매해서 직접 구매한다는 얘기죠. 정온 창고 보관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국내산 원료고요. 양념도 천연 양념을 사용합니다. 해썹 인증 당연히 받았고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최상의 위생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기, 동치미, 깍두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 어머니한테 살짝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일단 포기부터 시작해볼까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넘어올 것 같아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를 떠올려 주십시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에디터가 어렵게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대통령 외모 걱정해주는 건 펜핸드 마이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의리있다. 어떡해. 고마운 펜핸드 마이크예요. 제 건 저는 별말 안 해도 돼요. 에. 그렇죠. 진짜 너 가성비 최고야. 펜핸드 마이크. 윤 대통령은 왜 다시 머리를 내렸을까. 펜핸드 마이크 박준규 기자. 2023년 4월 18일 17시 10분. 수정. 2023년 4월 18일 17시 12분. 뭔가 2분 사이에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서. 옷다 고쳤겠지. 뭘 좀 고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이 이번 주부터 예전으로 되돌아갔음이 확인됐다. 잠깐만. 이게 피동일 것까지 했습니까? 네가 확인했으면 확인했다고 쓰든가. 이게 한동훈의 형광펜보다. 이게 확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5일까지는 머리를 빗어넘겨 이마가 훤히 드러나도록 했는데 17일 공식 일정에선 오른쪽 가르마부터 왼쪽으로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는 모습이 확인됐다. 18일도 마찬가지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윤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 역시 빗질 몇 번 한 듯한 자연스러운 머리였다. 이거 저 어린 시절의 용어로는 깻잎이라고 불렀는데요. 깐성열과 덥성열. 안간성열이라고도 하고. 아, 네. 원래 깐드한 데이트, 안간드한으로 유명해진 건데. 근데 근래 다시 올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아. 네. 그, 이때 그냥 그 담당 헤어 디자이너 휴가 간 거 아닐까요? 근데 확실히 좀 덮었을 때는 전형적으로 전 떠오르는 캐릭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우스파크의 에릭 카트맨이 히틀러 분장하고 나쁜 사람아. 맞다. 똑같아. 야, 청취자 여러분, 에릭 카트맨 히틀러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닮았습니다. 국정과는 상관없는 평입니다. 네. 지난주까지의 머리 스타일이 정제되고 깔끔하다면 이번 주부터 보이는 머리 스타일은 자연스럽고 차분해 보인다. 이게 뭐라 그럴까? 저는 양극론이라고. 양쪽을 다 긍정해버리기. 둘 중에 하나는 부정해주면 안 됩니까, 솔직히? 야, 근데, 에릭 카트만 히틀러는 똑같네요. 오빠, 난 딱 생각해도 될까? 날 믿어주세요. 아, 진짜 똑같다. 아, 난 정말 그거밖에 안 떠올라가 되게 괴로워. 사우스파크에서 만약 윤석열을 풍자하고 하자 한다면은, 새로 그릴 필요 없네요. 새로 네. 디자인할 필요 없네. 에이! 이건 윤석열이지! 권희연 성우가 보여달래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 있잖아. Respect my authority. 권위를 존중해라. 윤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 변화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국의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변화를 꾀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한 새끼 나와. 지적한 새끼 나와. 지면 낭비했잖아, 너 때문에. 검투사 얘기하는 새끼랑 같이 나와.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라는 거는 몇 번 증명을 했잖아요. 옛날 도어스태핑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초창기에 까치집이었죠. 머리가 까치집인데 그걸 아무도 머리를 정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또 전날 달렸구만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100% 확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냥 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여보 출근해야지 상태로 나온 거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목덜미를 잡아서 던져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바깥으로?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연관된 것 아니냐 분석을 내놓는다. 여기도 또 상징성인 거야. 여기도 또 스파이구만. 네. 구속한 새끼 나와. 상징성. 밑을 향하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고 아. 위로 올리면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나오는 추세상 까면 35%. 그렇죠. 덮으면 28%. 아. 그러면 결과를 보여주는 건가요? 지향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 지향을 보여주는 건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어야지. 늘 올려야지, 지향은. 아니, 그럼 그냥 결과를 보여주는 거면은 이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벌칙에 가깝잖아요. 전광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전광판은 자동으로 반영이라도 되죠. 이건 일일이 해야 되잖아. 일종의 행위예술 같은 거죠. 아, 그럼 그냥 이마에 LED를 붙이면 3할 8푼 3리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가방을 왼손에 들면 무슨 뜻이고 오른손으로 무슨 뜻인 것처럼 우리 대통령도 막 그렇죠. 앞머리로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노동, 연금, 교육 세 개 분야 개혁에 매진하고 국외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 급격히 훼손됐던 한미동맹, 한일관계 등을 복구하는 등 업무에 힘쓰고 있지만 지지율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의 상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란 지적이다. 아, 그럼 그전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쿨한 형이었는데. 그죠. 오늘 나와야 될 사람 많다. 이거 지적하는 사람도 앞으로 나와. 즉 지지율 재고를 위해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열심히 일하느라 머리 만질 틈도 없는 대통령으로 새로이 그리기 위함이란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술 먹고 나오는 다음날 아침에 그 스타일로 보여줬기 때문에 머리 만질 틈 없는 까치집하고 약간 내린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까치집을 짓고 왔을 때는 국민 여러분께 조만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거다. 까치까치 설날처럼? 손님이 찾아오는 거죠. 네. 올 것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손님이 기시다 총리고. 그렇죠. 그 저번에 더 탐사에서 그 무슨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 도어스태핑 안 한 이후에 정시 출근 한 달에 두 번 했다고. 그렇죠. 아 맞아요. 연말에서 연초까지 그때 체크해봤는데 네, 네. 87.5%가 지각이었다. 네. 그 실제로는 저는 그게 1번의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수순이 맞는 게 지각을 걸릴 것 같아서 고만두고 싶을 때 무언가에 화를 내면 되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지각 들키기 싫어서 도어스태핑을 그만둔 거라고 저는 그때부터 예측하게 됐습니다.
이는 또 윤 대통령이 과거 전 국민의 염원을 이뤄낼 적임자란 기대를 받던 때와도 상통한다. 지금 오빠 받고 있다. 전 국민도 아니고서 다 알잖아요. 그 당선율.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저 득표율 알고 있긴 한데 일단 뭐랑 상통한다는지도 그러니까 뭐, 잘 모르. 뭐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통한 거 나와. 내가 궁금하거든. 그게 뭔지. 천공. 자칫 부스스해 보일 수도 있는 현 머리 스타일이 부스스한 거지 이 사람아. 하고 지나갑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 유지했던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아, 주술적인. 아, 이게 초심이구나. 네. 아, 아 그리고 주술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진짜 경선 때는 안간성렬이었더라고요. 아. 덥성렬. 안간성렬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도 됐으니까 이제 또 그걸 한번 그때처럼 하면은 또 이제 그 우주의 기운이 나를 아 결국 토템이네 토템 그러면 그러니까요 주술이 행위 예술일 수도 있고 예. 이 덥성렬이라는 말을 허핑턴 포스트가 처음 했나요? 근데 이 그 덥성렬 가지고 고길동이라고 하는데 저를 고길동 네, 저를 믿으시라니까 에릭 카트만 고길동이랑은 너무 주상이 달라서 네, 에릭 카트만 네. 고길동은 이특에 가깝고 네. 이제 후렴구입니다. 싸비 윤 대통령은 문 정권의 반기를 듬으로써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됐다. 그러네요. 코러스네요. 문 정권 최고 핵심 관계자이면서 차기 후계자로까지 거론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 우리 총장님에서 순식간에 역적이 돼버렸다. 반면 보수에게는 문재인 끈앞풀에서 한순간에 보수의 메시아가 됐다. 배신 잘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기서 한 부류가 더 있죠. 금태섭. 중도의 희망인 줄 알았죠. 금태섭은 처음 만난 모두가 중도의 희망인 줄 아는 사람. 일종의 중도 금사빠죠. 중도 한현우. 중독 증상. 예, 네, 중도 한현우. 메시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 주부터 윤 대통령이 하고 나온 부스스하고 수수한 머리 스타일은 초거대 여당을 상대로 혈혈단신 투쟁을 벌이던 검찰총장의 머리 스타일이다. 또 국민의힘에 입당해 최종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정권교체를 이뤄낼 적임자로서의 머리이기도 하다. 야 이게 부시시하다의 표준어는 부스스하다군요. 네, 부스스. 네 맞아요. 그렇군요. 부시시는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 아, 부시 같다. 부시시. 부시이시. 혹은 시티 오브 부시. 부시시. 그 시인과 촌장 있잖아요. 네. 시인과 촌장 앞에 시인이 도시 사람이죠. 도시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촌장이잖아요. 네. 그렇기에 대통령실 측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의 윤석열을 생각나게 하는 머리 스타일을 다시 한번 선보여 국면 전환을 꾀해보자는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실에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팬의 마이크를 통해서 한 번 더 엿을 매기는 그런 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사가 4월 18일 날 나왔거든요, 올해. 근데 이거보다 3일 전인 4월 15일에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이 앞머리를 내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기사를 냈어요. 이걸 한번 제목만 부탁드릴게요. 앞머리 내리는 한국 남자들. 양기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자, 여기 앉아있는 남자 3명 머리 다 올렸군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에 자꾸 눈이 돌아가는 이제 나이죠. 음기가 충만할 나이 아니야. 아니 이제 알통 가지고 보수 진보 가르더니 이제 하다하다가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 기사 마지막 보면은 앞머리를 가리는 게 약간 세대의 문제고 뭐 탈모의 문제인데 북한은 다 앞머리를 올리는 폐기머리를 하고 있다. 좌파예요. 아 폐기롭다. 네. 좌파네. 네. 확실하네. 참고로 그러니까 요 정도 생각해 주시자고요. 9월 지금 저희가 지금 셋째 주에 녹음을 하는데 9월 셋째 주에 미디어 토마토 지지율이 28.5%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표본 오차가 3.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25%일 수도 있고 32%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어딘가인 거예요. 예, 그 어딘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김무스처럼 이렇게 해야겠네. 중간 정도를. 그러니까 횡보상태. 네, 보합. 보합세. 보합세. 그렇죠. 그게 위로 올린 빗자루 머리보다 만들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김모수 씨처럼 이렇게 앞으로. 에이스 벤츄라! 네,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지지율을 쌓아 올리려면 그러면 아예 요새 학생들처럼 아예 그룹부를 말고 계속 다니면 되잖아. 되게 높아 보이잖아 머리. 그룹부 아, 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냥 머릿속을 자유롭게 비우셔도 될 것 같은 게 사실상 제사장들이 기우제를 지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해석하는 말과 비가 안 왔을 때 해석하는 말처럼 똑같이 가치 없는 말들이거든요. 3%가 올랐을 때 뭐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평균을 내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매주 분석하는 건 99%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대통령의 앞머리를 보게 되었죠. 값어치가 있는 건 실물로는, 네. 유물론적으로는 양기가 머리카락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머리를 보고 지지율을 검색하게 되었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아,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아니 제가 네. 나가는 동안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 뉴스 코너 있습니다. 매일 대통령 사진 올라오죠. 아 김건희 싸이. 김건희 싸이 월드죠. 그래도 반쯤은 대통령 사진이 네. 있습니다. 네. 왜냐면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니까요. 아니 근데 팬앤마이크가 이 기사 이제 4월 18일에 올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지금 4월 15일까지는 팬앤마이크에서 얘기한 대로 이 깐 성렬이고. 4월 17일에 살짝 덮어요? 덮은 성렬이고 4월 18일에 많이 덮은 성렬이에요. 그리고 4월 19일에 다시 깐 성렬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는 덥성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 진짜요? 제 느낌에는 어젯밤에 과하셨던 것 같아. 그치. 예, 어젯밤에 과하셨. 이게 무슨 스타일의 변화나 이런 게 아니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아, 60대 얼굴을 가리려고? 이상의 남성의 사회생활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점입니다. 드라이할 시간이 없을 때 머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스타일링을 안 한 뿌스스한 머리인데 억지 해석을 팬앤마이크에서 붙여준 거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부은 정도를 봤을 때 어쩌냐게 좀 많이 자신. 아,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트륨 먹은 티는 나이 들수록 더 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에 소주. 아, 그러니까 그 술을 먹고 안주를 적게 먹는 사람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기사를 보고 오다가다가 아 이분 개소리야 싶어가지고 다시는 내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부터. 내가 지지율이 내려간 줄 알아?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네티즌님이 우리 기사 읽기 놀이에 나올 때에 이런 장르를 많이 짚어줬죠. 같은 기자 같은 언론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기사 읽기 놀이 클래식입니다. 덕질인 계속 쉬운 것만 기출 문제만 골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보죠. 결국 공무원만 빨간 날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우려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2021년 6월 7일 자 잘은 몰라도 일단 공무원 혐오는 하고 있고요. 미담은 아니겠네요. 네. 허미담 기자입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이번 정권이 아니네요. 재작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기사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둔화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활성화 대책들이 나오던 때였죠. 네. 그래서 떠오른 논의들 중에 하나가 대체공휴일 확대였습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를 허미담 기자는 기사에 당연히 썼습니다. 보죠.
현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 뿐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건 사실 주 5일제 확대 시행 이후부터 꾸준히 있었던 네. 얘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 아래로는 직장인들의 찬성 여론을 소개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또 이상합니다. 보죠. 다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민간 부문의 근로자는 대체 공휴일이 확대돼도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잠깐만 진지를 빨죠. 전형적인 초보적 정치 혐오.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정치평론가들도 흔히 하는 정치 혐오죠. 어떤 걸 시행하고 싶으면 특히나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거든요. 첫 술에 배 안 부르다고 성질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이야? 알면 한국에 작년에 온 거죠. 진실성을 천석같이 믿었네 내가? 더 보죠. 한 누리꾼은 어차피 대체 공휴일 확대해도 공무원만 좋은 거 아니냐라며 누리꾼 나와. 이 다급한 새끼 이거. 예. 다 같이 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도 안 될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일부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수 있다. 전 국민 다 쉬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어이 좌파구만. 좌파예요.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만 쉬게 하는 대체 휴일제에 나는 반대한다 라며 영세기업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쉬는 날마저 차별을 느껴야 하냐고 비판했다. 명백한 분란 주장의 의도로 보이죠. 제목에도 공무원 혐오 묻어있었고 대체 공휴일 제도는 2013년에 처음 시행이 됐어요. 10년 됐네요. 그 전에는 공휴일 중복제니 뭐 이길 휴무제니 하는 이름으로 아주 잠깐씩만 등장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선보면서 규칙이에요. 그러면서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순차적으로 모든 공휴일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그게 2021년에 법안 통과로 이뤄진 거예요. 어,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없을 거예요. 즉, 21년 개정 이전에는 관공서에만 해당하는 규칙이었어요. 공무원만 좋았던 것은 일부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기업에게는 대체 공휴일을 따라와 달라 바라는 애타는 눈길만 보냈거든요. 근데 꽤 많은 사기업들이 그 눈길에 부응하긴 했어요. 사실 원래 공휴일은 그런 식으로 시행이 그렇죠. 지난 몇십 년 동안 됐잖아요. 다 말이 안 돼요. 다 거짓이에요. 공무원들만 좋다? 일부는 맞았죠. 근데 이제는 그렇진 않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 이제 규칙 아닌 법이 생겼고 그게 더 확대된다라는 내용을 기사에서 다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 이전 제도, 이번 법 이전 제도인 줄 아는 사람들, 2013년 재정 이전의 제도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분노를 소개하는 데에 더 많은 글자를 썼죠. 오, 이쯤 되면 왜곡이죠. 그 원래 허미담 기자는 그렇게 정부의 시책 같은 거를 전하는 기자가 아니네요. 그럼 원래 뭐 해요? 미담을 원래, 전하나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원래 한동훈이야 또? 어,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뭐라 그러는지를 주로 전하는 기자네요. 김행형. 네. 자, 그러면 1년 뒤 시점인 작년 2022년 기사를 봅시다. 정확하게 지금 본 기사가 나온 지 18개월 지난 후의 기사입니다. 네. 6조 원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유통가도 화색.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2022년 12월 24일 10시. 18개월 만에 마음의 문을 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해보니 좋은 제도구만. 반끝.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유통업계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매출이 평일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다. 아니 지난 정권 때는 돈도 안 쓰고 집에 앉아서 상대적 박탈감에 화만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했어 나와서. 똑같은 대체휴일인데 온도가 전혀 다르죠. 18개월 전에 기사에서는 굳이 트집성 의견까지 어딘가에서 뭐 대체 어딘지 모르겠지만 퍼오면서 싸움을 붙이려는 의도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18개월 뒤에는 유통 매출의 성장을 내다보며 방긋 웃습니다. 같은 허미담 기자가요. 네, 맞아요. 아, 참 이런 게 놀아보니까 좋았나 보지.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왜 한 4년 3년 전에 정부가 언론 탄압한다고
난리치던 보도들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해요. 요즘은 진영 반대잖아요, 완전히. 흔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즌하고 뭐 다뤘더라?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통행료. 가지고 이제 현 정부가 그쵸?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때도 계셨네요. 재정에. 성우님은. 맞아요. 지역 갈 만하다. 네. 근데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번에는 공무원만, 대기업만, 쟤네들만 대체휴일을 쉰다는 분노가 소개를 안 됐으니까 이게 법정비 후에 1년 넘었다. 대체휴일이 계속 확대해서 적용 중에 있으니까 뭐 이제는 그런 여론이 없어진 것이다. 성공적 정착. 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제목에서 단서를 좀 찾았습니다. 제목 다시 볼까? 예. 허미담 기자 혹은 데스크의 편집 담당 기자는 임시공휴일이라고 적었어요. 네.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할 때 임의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이번에 10월 2일처럼? 네. 네. 대체 공휴일은 기존 국경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자동으로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그러네요. 제도입니다. 그러네요. 아, 임시를 상시로 한다는 게 대체 공휴일이군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직장인들은 놀면 그냥 똑같아가지고 별 생각이 없긴 해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확인되네요. 18개월 전에도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 공휴일 제도 변화의 중요점을 안 짚었어요. 못 짚었죠. 18개월 뒤에는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자의 말로입니다. 이건 대체 무슨 공휴일? 임시 그게 이제 그런가 봐요. 대체 공휴일은 이제 오는 공휴일인지 아니까 돈을 안 쓰고 이제 공무원의 혐오만 하고 있다가 임시공 갑자기 놀아가지고 야 신난다 이거 돈 어디 있어 가져봐 카드 한도까지 긁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임시공휴일이 임시인데 그거를 대체로 상시로 계속 임시공휴일을 네. 주겠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네 네. 이거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두 번에 걸친 없죠? 개정?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매년마다 그 적용되는 국경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 생각해보면은, 일본은 이런다고 우리가 옛날에 엄청 부러워했어요. 맞아요, 일본은 맞아요, 예, 맞아요. 휴일이면 하루 더 준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된 거네, 생각해보니까. 네, 10년 됐어요, 들어온 지. 그게 부럽다고 왕 되살리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하루 더 놀려고. 그렇지. 왕 생일날.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라고는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주마다 왕이 있잖아요. 없는 주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마다 휴일 다르다고. 그게 아마 성탄절이 종교적인 네. 날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휴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주 5일제 도입됐을 때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안 망했, 아니구나. 망하고 있구나. 할 말이 없네요.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우리 애들. 주 5일제 때문이에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놀토가 있고 갈토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보통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토요일날 무조건 다들 출근을 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근데 어느 순간 사회가 주 5일째 안착되는 거에 아이들도 쉬고 부모도 쉬고 이게 분위기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네.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농축산인이 휴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다 키워놔서. 그렇죠. 아하! 그렇구나. 너네 해봐라. 공휴일에 사기업이 왜 쉬어야 되냐면은 학교가 쉬잖아요. 주 3일 업고 다녀 보시지. 그래서 키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던 우리 딸이 아주 휴일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엄마 어린이날 같은 거 없어야 된다고 말했어.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입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매트 애견 매트 광고라고 진행하겠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반려묘 반려견들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매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고양이가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특히 고양이한테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이에요.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조금 더 슬개골 탈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데 그래서 매트를 더 늘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미하우스 매트에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 실내를 해도 오케이입니다. 완벽 방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긁어도 웬만해선 상처가 나지 않는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절대 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강아지는 한 99% 디펜스가 가능한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그게 한 70%로 떨어질 거죠. 그렇죠. 다만 고양이는 이유 없이 바닥을 잘 긁진 않아요. 네. 네. 고양이는 자기가 발톱을 갈거나 해서 이제 영역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긁어서 주인에게 타격이 없을 것 같은 곳은 긁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저기를 긁었을 때 같은 데만 긁어요. 그, 어떻게 해야 이 새끼를 골탕 먹이지? 네. 다행이야. 우리 애는 그러지 않아. 네. 6대 가소제, 7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8대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안전기준 통과! 즉 반려동물 말고도 아이에게도 인간 아이에게도 안전합니다. 어, 술 먹은 사람도요? 그럼요.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폴더형, 러그형의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낮에 시작해서 밤이 다 됐는데요. 이번 추석 때 우리가 뭐였죠? 예뻐야. 오이 냉국뽕. 할리스 커피 집. 윤혜미 갱스터. 낄끼범. 꼬부기. 에릭 카트맨. 정도 주워 섬겼습니다. 왜 형광펜을 빼요? 자, 형광, 검투사의 형광펜. 마지막 시간은 우리의 뭔가 주기도문 같은 기사를. 와, 이거 진짜 옛날이다. 이거 언제야? 아니 제... 오늘도 뉴스 아카이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와, 30년 전 거네. 일종의 뉴스 아카이브를 읽으면서 이번 추석 기사의 기돌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취 사법연수원생 파출소서 소란. 난류 한류. 세계일보 1993년 9월 15일 7시 30분. 자, 30년 된 기사고요. 이 난류 한류라는 건 이제 사회면의 웃긴 기사 소개해주는 코너 이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의 고소비층이라면 만취 사법연수원생에서 이미 터집니다. 네, 지금 요새 게임들 보면 어떤 선택을 한 지구상의 유저가 몇 퍼센트인지 얘기해주잖아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25% 정도는 아, 개! 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그 25% 중 하나입니다. 폭행 혐의 연행되자 우습게 본다. 기물 부서. 아, 기물도 부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길가에 방뇨하다 이를 나무라는 주민을 집단 폭행하고 인근 파출소 기물까지 부수며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법연수원생 박준선 27세, 원일용 씨 29세 등 두 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 아, 요즘 같으면은 우리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사형이죠. 이제 이 정도 되면 공권력에 대한 네. 위협. 그 이 정도면 사형을 당한 뒤에 시신을 훼손당하죠. 아, 그럼요. 요즘 난리 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세 가지 노상방뇨, 집단폭행, 기물파손 정도를 냈습니다. 누가요? 사법연수원생 박준선 씨와 원일용 씨가요. 자, 쓸데없는 TMI. 이 박준선 씨 누구냐? 지난 2007년 대선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디펜스를 해주던 불법 혐의를 디펜스를 해주던 그래서 공천을 받아서 용인 기흥에서 당선이 됐던 네. 초선 대표적인 이명박의 방패 역할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했고 나중에 줄 잘못 타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이 사람이 줄 타는 재주가 참 없다는 생각이 든 게 바른미래당이 분당할 때 민생당에 가요. 네. 이 바보가. 진짜? 네. 성가병에 간 거예요? 어. 그래서 은퇴를 해버립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같이 저 집단폭행했던 친구와 달리. 그래서 가장 확률이 적은 그라데이션을 보이고 있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무소속,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민생당에서 이렇게 그냥 사라지죠. 소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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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러니까 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 찾기 힘든 그라데이션. 점점 파편화되어. 그럼 이제 변호사 정도는 하고 있겠네요. 뭐 생계로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아무튼 박준선 씨와 원희룡 씨가 이런 짓을 해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원 씨는 15일 0시 10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 1동 132에 73 가게 앞 도로에서 방뇨하다. 여기 성지다, 옛날, 성지. 아니, 옛날 언론 진짜 잔인해요. 이걸 다 켜줘요. 날짜, 뭐, 집 주소부터 해갖고 되게 구체적으로 다 찾아갈 수 있게끔. 아니, 독자가 소변 검사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거 지금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이거 주소. 예. 과거 주소 다 같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이를 나무라던 가게 주인 최동철 씨, 50세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정릉 1동 파출소에서 우리 사법연수원생들을 우습게 보느냐 하며 전화, 책상 등을 부수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 이들 중 원 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데다 운동권 출신이어서 올해 초 매스컴까지 탔던 인물. 끝! 끝!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25% 아니, 청취자분들한테는 되게 식상한 얘기일 것이고. 저는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기사 읽기 마무리에 옛날 기사 보니까 기사문 진짜 깔끔하네요. 네. 글 잘 쓰죠? 예. 네. 요즘하고 다르게. 예. 물론 요즘 기자들도 글 잘 쓰는 기자들이 있는데, 그때는 확실히 훈련을 좀 더 빡세게 받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아, 여기는 뭐, 정릉역의 정릉 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 바로 뒤고요. 아, 지금 재개발됐구나?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게 이제. 골목은 아직 옛날 그게 좀 남아있네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 근처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한국에서 사라진, 땡땡리 텍사스. 미아리 텍사스. 아. 라고 불리는 곳이 있더랬습니다. 그 천막으로 해서 딱 그, 이렇게 청소년들 출입 못하게 딱 정말 티가 나거든요, 그 골목은. 우리들은 네. 청소년이 아니었죠.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걸, 그 일을 오래 해온, 그 업소를 오래 해온 사람들의 인터뷰 이런 걸 언론에서 읽어보고 그랬는데, 경찰대에 방금 합격한 사람, 사법연수원 방금 들어간 사람들이, 자꾸 돈을 안 내고 간다. 이런, 그니까, 아니, 그, 박쇼와 원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네. 예. 그런, 그, 체록 같은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역사의 증언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잠룡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영원히 잠깐만요. 잠룡. 네. 발음을 잘해주세요. 잠룡이죠. 잠룡이 아니고요. 잡몹 브라이어티 드래곤? 아 지금이야 잡몹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사법연수원생이 세긴 셌는지 제가 지금 열심히 찾아봤는데 원희룡 장관의 기존 범죄 경력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벌금 60만 원 받은 게 다래요. 이거는 뭐 그냥 훈방이라든가 경고라든가 뭐. 그랬을 수 있죠. 아니 경찰관을 그 쫓아가가지고 이게 기물을 부수는 걸 했는데 야 이게 입건되고 그냥 끝났다. 이제 영감님 될 사람이라고 이제 놔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잠룡이 됐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오면 여기 이제 성지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 저기 오줌 싸신 거 이렇게 오줌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렇게 벨기에 오줌 싸게 동상?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크고 네. 어른이고 그리고 옆에 이제 말리는 분이 있고 보통 이제 대통령 되면 생가터라고 하는데 이제 방뇨터 그다음에 이제 2번 컷으로 그 말리는 주민을 뚝뚝 빼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놓기 좀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서 오줌 줄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모양만 동상으로 만들어서 그 합성하는 사람들 생겨. 그렇지 인증샷을 찍을 수 있지.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2023년 추석 맞이 기사 읽기 노이였습니다. 헬마우스와 농축사님과 덕질인과 윤선네이터 권현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연결되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